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제가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저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무인도에 있었으면은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았을까요, 저를? 한 번도 딴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면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 알았을까요? 힘이 좋은지 나쁜지도 몰랐을 것이고, 인물이 좋은지 나쁜지도 몰랐을 것이고, 내가 누군지도 몰랐을 것이고,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비교할 대상의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크거나 작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볼펜이 하나 있어요. 볼펜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죠. 근데 볼펜은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런데 옆에 어떤 인연이 오느냐에 따라서 옆에 죽비 같은 게 옆에 왔다. 죽비, 큰 죽비가 옆에 왔으면 볼펜이 있으면 볼펜은 죽비보단 작죠. 죽비를 인연으로 볼펜은 작다라는 게 성립이 돼요. 볼펜은 짧다라는 게 성립이 돼요. 근데 여기 옆에 성냥개비가 왔어요. 그럼 성냥개비보다는 볼펜은 길지요. 그러면 볼펜은 성냥개비를 인연으로는 길다라고 성립이 돼요. 그럼 이 볼펜은 정해진 성품이 없어요.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죠. 옆에 어떤 인연이 오느냐에 따라 얘는 길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짧기도 하죠. 그죠? 인연 따라. 볼펜이라는 건 자기의 자성이 없어요. 고정된 자기 성품이 없기 때문에 공해서 무자성, 자성이 없는 까닭에 다만 얘가 긴지 짧은지라는 성품은 얘를 규정할 수 있는 어떤 말은 인연 따라 상대적으로만 정해질 뿐이죠. 긴걸 인연으로 얘는 짧아졌다가 짧은 걸 인연으로 길어질 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길다거나 짧다라고 규정 짓길 좋아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그 사람 성격 좋아, 나빠 이러면 대부분, 아, 그 사람 성격 괜찮아. 아, 그 사람 성격 좀 별로야.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짓거든요. 인물이 좋아, 안 좋아, 능력 있어, 없어 할 때, 아, 능력 있어, 혹은 능력 없어. 아, 인물 좋아, 인물 안 좋아. 부자야, 가난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혹은 누군가를 규정 짓잖아요. 근데 그 규정이 진실한 거냐 말이죠. 나라는 존재는 잘난 걸까요, 못난 걸까요? 키가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인연 따라 달라지는 것들일 뿐이죠. 어떤 인연과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연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크거나 상대적으로 작을 뿐이고, 상대적으로 잘났거나 상대적으로 못났을 뿐이지, 내가 정말 그런 실체에 고정된 실체라는 게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이런 비실체성, 무자성인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진실로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정견이라고 해요. 바르게 본다. 분별 없이 본다. 무분별로 본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 연기된 것으로서 본다. 이 소리예요. 그럼 연기된 것으로 볼 때, 있는 그대로 볼 때는 그냥 그렇게 볼 뿐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 분별하지 않죠. 즉,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판단 분별하면서도 판단 분별하지 않습니다.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다.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다. 즉, 필요할 때는 길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짧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잘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못났다라고도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실제가 아닌 줄 아는 거죠. 실제가 아닌 줄 안단 말이에요. 내가 한그 말에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즉, 남들한테, 아, 나 성격은 이렇고, 나는 키는 좀큰것 같고, 능력이 난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러고 자기를 어필할 수 있겠죠. 회사 취직하려면. 그런데 내가 그 생각을 진짜로 믿어서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든지, 괴로워한다든지,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겁니다. 분별을 다 쓰면서 살지만, 분별에 휘둘리지 않는다. 왜? 분별의 이면에 있는 진실은 인연 따라 그렇게 드러난 것일 뿐이지 그런 실체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마다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온 30년, 40년, 50년 살아온 인생이 있다 보니까 그 인생을 기억으로 저장돼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를 규정지어요. 나는 능력 있고 자존감이 높고 난 어디 가도 잘살 사람이고 인물도 뭐 좋고 혹은 나쁘고 능력이 있고 혹은 능력이 없고 남들보다 이게 부족하거나 이게 잘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이런 식의 자기 규정, 자기 이미지를 딱 쥐고 그걸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진실이냔 말입니다. 그게 진짜 내가 맞느냐? 상대적으로 그렇게 분별된 것일 뿐이지 않는가? 근데 내가 그걸 나라고 집착해오지 않았습니까? 인연 따라 그렇게 임시로 규정될 뿐인데 그걸 진짜 나라고 생각하며 살았단 말이죠. 본래 무한데 나라는 고정된 실체랄 게 없는데 인연 따라 크거나 작거나 능력 있거나 없거나 할 뿐인데 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살았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까 볼펜을 얘기를 했어요. 볼펜을 놓고 봤을 때 볼펜은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죠. 인연 따라 길어지거나 짧아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볼펜에다 대고 길다거나 짧다고 라벨을 붙이길 좋아해요. 분별하길 좋아해요. 나는 능력 있어 능력 없어, 저 사람은 능력 있어 능력 없어, 난 이 일을 해야 돼, 저 일은 하면 안 돼, 저 일은 좋은 일이고 저 일은 나쁜 일이야, 난 이런 회사는 취직해야 되고 저런 회사는 안 좋은 회사야, 난 연봉을 이 정도 받아야 잘 받는 거고 이 정도 받으면 못 받는 거야. 그게 다 분별이잖아요. 자기 분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분별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분별할 게 본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분별한 것을 취해서 집착해서 그걸 진짜라고 믿어버립니다. 즉 이 볼펜을 길다라고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얘는 긴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데 길다거나 짧다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취사 선택해서 거기에 집착해요. 나는 잘났다 나는 못났다라는 어떤 하나를 쥐고 거기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존감이 떨어져서 괴롭다고 하고 어느 날은 갑자기 막 신이 나서 자존감이 쑥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일 뿐이죠. 어느 날은 막 기쁜 마음이 올라오고 어느 날은 우울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거는 진짜 내 마음이 아닙니다. 인연 따라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띄워주면 그날은 행복해요. 인연 따라 행복감이 올라왔을 뿐이에요. 그 행복감은 내가 아닙니다. 인연이 임시로 만들어준 것일 뿐이지 어느 날 그냥 별말 아닌데 누 그런다래 돼요. 별말 아닌데 회사를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평소에 기분 나빠하던 사람인데 나한테 자기 오늘 화장 좀 안 먹었네? 붕 떴네? 요즘 사진 찐 것 같다? 이런 말을 듣고 나면 아씨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내가 미워하던 사람인데 말이야. 아주 기분이 나빠진다. 그날 괜히 하루 막 기분이 막 되게 찜찜할 수도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뭐라고. 그 말은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이 말 이것과 똑같은 그냥 말일 소리 파동일 뿐이잖아요. 쉽게 말해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말일 뿐이잖아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을 진짜라고 믿을 근거가 있습니까? 그 진실이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진짜일까요? 여러분은 진실만 말합니까?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내가 통제 가능합니까? 이 생각을 통제 가능합니까? 내 머릿속의 생각도 통제 못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나도 통제 못해요. 근데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내가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내가 상처받은 내가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윗집에서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왜 문제가 돼요? 그걸 문제 삼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문제 삼았다면 문제 삼은 내가 문제인 거 아니겠어요? 욕설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그냥 흘려버릴 수 있어요. 세상 다 그렇지 뭐. 어떤 사람은 그거에 상처가 돼서 심지어는 그냥 평범한 욕설인데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평생 30년, 40년을 그 말에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별것 아닌 말 하나가. 그는 최악의 경우 그런 경우 봤다니까요. 20대 때 자기 절친했던 친구였는데 화장실에 자기가 큰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내 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랑 정말 친했던 친구가 내 욕을 그렇게 나쁜 욕을 하는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은 한 30년 가까이 20년 넘게
트라우마가 남아서 아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되는구나. 난 이제 더 이상 절친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 사람을 만들어봐야 이렇게 배신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되게 소극적으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회사에 다니면서도 친한 사람을 못 만들고 그게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20년을 인생을 망치다시피 살아왔어요. 20년 후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나는 굳이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 자꾸 만들어져서 그 친구랑 술을 한잔 마실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20년 전에 난 솔직히 너 그 말 듣고 너무 충격받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 난 지금이라도 해명을 듣고 싶다. 그 친구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더랍니다. 너 무슨 말 하느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너 말고 얘랑 이름이 좀 비슷한 누군가가 있었나 봐요. 네 알지 걔. 걔 말이야 걔. 걔 너도 싫어했잖아. 걔 얘기한 거였어. 난 명확히 기억하는데 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나는 한 번도 없다. 걔 얘기를 한 건데 몇 번 기억한다. 그 말을 듣고 이 친구는 너무 더 충격받았어요. 없는 것을 내가 오해해가지고 그걸 쥐고 내 인생 20년을 이렇게 트라우마처럼 안고 살았단 말이야? 보세요. 없는 것을 내가 취하면 그게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존재로 그것도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기는 어떤 실존으로 만들어져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습니다.